누룩벌레들이 붙어 있는데. 누룩벌레. 이제 정기적으로 털어내야지.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쓰시던. 이거는 이제 한 100년 됐네. 우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썼습니다. 그 누룩실이에요. 곡자다. 곡자. 아, 곡자 또는 국자라고 이제. 여기는 이중으로 해놓은 게. 어우, 시원하다. 네, 이제 저 안쪽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 순천 시내보다는 외곽으로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송원민박 이렇게 한가하고 조용하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도시를 벗어나서. 아, 이 여기 있는 방 하나 얼마예요? 지금 4인 기준일 때 9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어차피 지금 2개 다 비켜가지고요. 예. 그냥 9만 원씩. 9만 원씩? 예, 예, 예. 네, 전혀 시끄러워도 괜찮은 거예요. 민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되게 사각사각한다. 맛있네. 아삭해. 무슨 뿌리예요? 이거예요? 상추. 상추 대검. 이것 좀 뭐라 그래야 돼? 상추 뿌리예요? 상추 대검. 대짱. 김치래. 우리 집에 아니 어차피 민간하시는 분들 따서 드시라고 심어놓은 거거든요. 아. 저기 상추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깻잎 쓰시면 되고요. 예. 저거는 베트남 고추인데 굉장히 매워요. 야채를 직접 채취해서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민박집입니다.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빗대어 가지고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목이 계속 가래가 뜨네. 물 한 모금, 물 한 잔 먹었는데. 네. 그러면 봄까지만 해봅시다. 얼씨구, 어이.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얼씨구, 어이. 피지 않는 한국 단풍도 없고 한국 얼씨구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한복한 천 찬바람에. 이렇게 전화로. 자, 거기까지만 서로 놓고 일로 오세요. 부위로는 또 양태를 구우면 양태가 쫄깃쫄깃하면서 결이 결일대로 찢어져요. 그 양태. 네, 양태가. 그래서 양태구이를 하면 맛있습니다. 아유, 좀 짭네. 밥하고 먹어야겠다. 네. 물 말아갖고 찬물에. 네. 이 양태의 빛이 그래요, 원래. 햇볕에 비칠 때도 무지개 빛이 나요, 살에서. 너무 가시가 많은데. 여기는 제사상이었거든요. 네. 아,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기 경호하고 양. 감상 두고 보세요.
짭짜로마니. 야, 이거 양태살이네. 양태살이네. 애기들도 이 양태살이면 탄탄하다고 말이야. 양태가 애기들도 이렇게 엄마 양태살이다니 그거는 힘들긴 그래다 그 뜻이고 기적 보니까 얘는 아, 나 숱이 확실히 들어가니까 잘 익는다. 주둥이는 탔다. 그런데 고소해. 요 부분을 야, 이게 뭐라고요? 밤. 밤. 그 전어의 내장. 예, 네, 요게 요걸 먹어야지 전어를 제대로 먹은 거예요. 뭐 여름철이라 조금 더 해야지 이렇게 좋아요. 요게 진짜 밤이에요. 정말 밤. 하나다. 네, 요거 지금 한 마리 하나예요. 귀한 거지. 마지막 맛이 밥 맛이 나고. 진짜. 이게 크기가 크면 씹으면 사각 하는데. 이 너무 작으니까 결혼각 응 사각 삼각 이각 일각 제로 집에서 냉면을 아주 징그럽게 먹었어. 일단 이거를 탁 뜯어야 돼. 점점 풀어지죠. 이게 잘 풀어진 거예요. 야, 어머니한테 배운 건가요? 네. 그걸 맨날 어깨 놓으면서 바깥집 막 딸내미처럼 이렇게 배운 거지. 그냥 계속 엄마가 하는 걸 보는 거지. 카메라 보게 봐봐. 이거를 조금만 넣을게요. 가운데. 여기 보면 그래야지 시골스러운 맛이 가운데. 그 다음에 겨자들. 야, 네. 시중껏 달라. 이렇게 맛있어, 고소하고. 달라. 그냥 먹을게요. 아, 여기다 발라봐. 먹어봐. 엄청 맛있어, 선생님. 쓰여하지 마. 내 말 들어서 쓰여 한 잔 있어? 선생님, 이렇게 발라봐. 일단 맛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케첩은 하나도 안 먹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아니, 이렇게 해봐.